사랑스러운 깜찍함의 대명사로 떠오른 대세녀 박보영. 그녀가 영화 도련변이로 또 한 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지난 24일에 열린 영화 도련변이 제작 보고회 현장. 우윳빛 피부에 단정한 숙녀 느낌의 베이지빛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압도시켰는데요. 생선 인간이 된 남자, 이광수의 구여친 주진력의 박보영. 다소 조금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그리고 독특하고 약간은 조금은 이상한 친구인데요. 영화에 나오는 구라면 구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송중기, 조정석에 이어 아시아 프린스 이광수와 호흡을 맞추게 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어떻게 이런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인분들도 항상 저한테 정말 운이 좋다,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이렇듯 겸손함까지 갖춘 사랑스러운 그녀 박보영. 보기는데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본인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말 한마디, 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와 이래서 다들 박보영 하는구나 많이 느꼈어요. 박보영, 이광수 등이 열연한 영화 도련변이는 오늘 10월 22일 개봉 예정입니다.